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등쌤의 저출생 김도영이 오늘 화요일 방송 책임지러 왔습니다. 다행히 좀 길에 좀 차가 좀 많이 있긴 했었지만요. 그래도 조금 그렇게 많이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침이 계속 멈추지를 않고 있는데요. 그만큼 저 자신도 면역력이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또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면역력에 취약한 분들이 좀 많으시죠. 또한 우리 주식투자분들도 장중 내내 정신없이 집중을 하다 보면 장이 끝나고 난 상태에서 특히나 이런 겨울적인 부분에 들어왔을 때는 찬 기온에 노출이 되면서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저는 채식주의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게 이것이 쉽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는데요.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면역력이 상당히 증가된다라고 하니까요. 억지로 필요한 비타민을 챙겨 비싼 거를 챙겨 먹기보다는 채소와 과일을 조금이라도 소량 지나가시면서 드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요, 제가 오늘 와이셔츠를 입고 방송을 이제 오래간만에 들어왔는데요. 내일 대설주의보가 중부지방에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일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눈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겨울 동장군들이 계속 우리 시장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만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파생 포지션들의 서로 간의 싸움 각축전이 벌어지는 부분 속에서 시장의 종목군들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잘 갈 것으로 판단했지만 전일 상승 부분의 일부를 좀 반납하면서 6.93포인트 하락 마감한 1993.4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도 4.51포인트 하락 마감한 497.72포인트, 500포인트가 이탈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치는 0.8원 하락 마감한 1052.19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한산했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투자자분들은 많이들 좀 위축됐던 하루였다라고 잠시 뒤에 시황관을 통해서 멘토분들과 살펴보겠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멘토분들 10분의 포트폴리오 성적표 확인하러 갑니다. 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밴드를 통해서 저가 편입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포트가 운영되기 때문에 각각 20%의 비중 정도로 적절하게 대응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역시 교수님 오래간만에 불러보는데요. 루메스 금일장 2.06% 상승 마감을 하면서 4.2%의 수익률 들어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MK트렌드가 탄력 둔화 및 신규 포트의 종목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MK트렌드 현재 5.8%의 손실 구간이 들어있는데요. 내일장 시초가 전량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중간에 셜록홈즈, 알러브 연기금이라는 우리가 유행어도 만들어주셨는데요. 하림홀딩스가요, 이 승천된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70%를 넘어섰었는데요. 밑으로 좀 달리면서 내려왔지만 66.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단순히 육가공 쪽의 육개공 쪽을 통해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삼로기뻐 월요일장 승천주였던 AK홀딩스가 41,000원에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41,000원에 AK홀딩스 포트에 신규로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스페코가 4.78% 상승 마감. 최근에 상당히 북한 쪽 뉴스가 좀 많죠. 17.9%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다섯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금일 강보와 0.2% 상승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플러스 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네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월요일장 승천주로 한일 2화,
16,450원에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한일위안은 금일장 같은 경우에도 3.6% 상승 마감을 하면서 4.9%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월요일장 승천주로 넥스턴 5,500원에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포트가 지금 다섯 종목으로 꽉 찼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BH가 제가 늘 이 풍력과 좀 헷갈렸었는데요. IT 부품이죠. BH는요. 4.6%로 상승 마감해서 플러스건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KB금융이 금일장 강보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겠고요. 웅진케미칼을 신규 포트폴리오 종목 준비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웅진케미칼 현재 7.5% 수익률인데요. 내일장 시초가에 전략 차익 실현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셀트리온 0.49%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겠고요. 두산엔지 신규 포트폴리오 종목 준비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산엔지 현재 2.6% 약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요. 내일장 시초가에 전량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보겠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리드코프가 26.5%로 여전히 2위를 기록하고 있겠고요. 최명성 멘토의 스페코 17.9%로 3위로 껑충 뛰어 올라왔습니다. 이상루 멘토의 벽산 올해 그 고배당 가능성도 언급이 되면서요. 현재 벽산이 15.8%의 수익률로 4위권을 들어옵니다. 최명성 멘토의 한국가스공사 14.1%로 5위권 기록하고요. 포트폴리오 베스트 1위 한번 보죠. 정재훈 멘토의 하림홀딩스 어제 분명히 제가 62% 언급드린 것 같은데요. 66.7% 장중에 70%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중소형주 힘들 때 가장 멘토다운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하드린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여전히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명예전당의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 24.2%로 현재 정재훈 멘토의 하림홀딩스가 코트에서 제외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명예전당을 나홀로 지키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느낀 시장을 살짝 말씀드리면요. 전체적으로 이번 동시 만기가 좀 끝나야지만 종목별 수익률이 좀 더 차이점이, 차별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스튜디오에 오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동웅 멘토, 그리고 나문우 멘토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시장이 상당히 안개 속으로 좀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문우 멘토, 최근 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일단 뭐 수급이 제일 먼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외국인하고 기관의 힘으로 우리 시장은 달려갈 수 밖에 없는데, 일단 우리나라에 투자될 수 있는 외국인 전체 펀드의 규모가 계속적으로 자금이 유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2000포인트부터 지난 그 10월 계속적으로 우리 펀드 환매가 우리 국내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했는데, 이번 그 11월 들어서 그 1980에서 2040포인트 가는 동안에 환매가 급격히 줄고요. 신기적으로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순간적으로 이제 은봉 3개 맞는 흑삼뱅 출현할 때 바로 환매가 다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아직도 언제든지 2000포인트에서 안착을 하면 자금이 새로 들어오는 장이 많을 건데 그래서 붕괴되는 모습이 나오면 가차없이 환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금적인 부분이 제일 우선 부족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순매수를 하기에는 현재는 이제 연말이 다가온 상황에서 별로 매수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조가량의 자금, 잔여 자금들은 남아있지만 올해 안에서 집행시킬 가능성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 없죠. 기관들 강한 힘 내기가 힘들죠. 그러면 현물시장에서는 이미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물시장만 가지고 외국인이 이제 들었다, 났다 이렇게 장난을 치는 모습이 오늘도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속에서 누구만 터지냐. 고래 싸움에 전형적으로 새우등 터진다고요. 코스닥만 그냥 나가 떨어지는 이런 장세가 나면서 투심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부분은요. 지수 못 간다 말씀해드렸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요? 12월 중순까지입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를 지나고 나면 그게 형성되는 지수는요. 여러분들
앞으로 못 볼 지수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모든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잘 정비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고요. 지금의 흐름은 펀더멘탈과 거의 무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데 자꾸 흔들리다 보면 정상적인 매매,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장의 흐름에 내동 매매하지 마시고 꿋꿋이 저평가를 찾아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안개 속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보지 못할 지수다. 결국 강한 상승 쪽으로 간다라는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기관들의 수급적인 측면은 어떤지 나무로 멘토 좀 추가적으로 살펴주시죠. 예. 우선 뭐 기관들 흐름 보면은요. 조금 항상 이제 기관이 좀 뒷북치는 흐름이 있는데요. 이거는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맡긴 돈 자체가 기관으로 흘러가는 것이고요. 개인이 좀 판매를 하면 기관들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연 5일째 기관들은 이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 5일째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선물 또한 먼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 기관들이 최근에 그 2000포인트를 넘겼다가 다시 미끄러지는 이런 흐름들 속에서 지금 거래 대금을 보시면은 1980에서 2000포인트, 2340까지 갈 때 기관들이 땡겼는데 하루 거래 대금 3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지수는 억지로 받치고는 싶은데 사실은 어느 한쪽에서 조금만 매도가 나와도 무너지는 그런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하루에 3조밖에 되지 않는 금액을 가지고도 1980에서 2040포인트까지 거의 다이렉트로 보냈거든요. 이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기관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제하고 똑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냐면 매물이 없다 이거죠. 즉 매물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3조만으로도 충분히 올릴 수 있다. 그러면 매물이 없는 가운데 펀더멘탈이 개선되면서 수급이 좋아지면은요 기관들은 한층 더 힘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2006년이네요. 2006년 4월달까지 2005년 말에서 2006년 4월달까지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세에서 기관이 바톤 터치를 했거든요. 그때 기관이 바톤 터치를 했을 때는 고점이었는데도요 어마어마한 배팅이 나왔습니다. 바로 지금의 기관들의 현재 상황은요 어느 정도 자신감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좀 수급적인 부분과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부분 이 선물 옵션 만기되어 있고요. 이것만 좀 통과를 잘 하고 나면 한껏 땡기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남은투 얘기를 저희가 상세하게 좀 들어봤고요. 자, 오늘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상당히 위축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의미 부여할 수밖에 없죠. 500포인트 앞자리가 좀 바뀌었다는 건 상당히 위축된 부분이겠고요. 정동 멘토를 통해서 상세하게 좀 코스닥 쪽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닥 500선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IT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오늘 대거 하락하면서 500선을 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대장격인 파트론도 뭐 5% 가까운 하락을 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4%에서 5% 정도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국내 뭐 기사를 통해서 보도가 됐지만 삼성전자가 뭐 내년에 출하량을 조금 소폭 하향 조정했다 스마트폰 부분에서 이런 기사가 조금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그 영향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해서 매물이 쏟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저는 그 기사가 나쁜 것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 부분에서 뭐 3억 6천만 대에서 내년에 3억 3천만 대로 하향 조정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를 잘 읽어보면은 태블릿 PC 쪽에서 올해는 뭐 4천만 대에서 4,500만 대지만 내년에는 출하를 1억 대 이상을 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도 괜히 뭐 스마트폰 부분만 좀 부각시키면서 하락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만큼 스마트폰 부품, IT 부품주에 대한 투심이 개선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뭐 이러한 부품주에 대해서 투심이 개선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나 이런 뭐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이런 부품주들이 4분기의 실적이 조금은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4분기의 실적이 뛰어난 종목들은 차별화되면서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는데 뭐 오늘 뭐 상승을 했던 뭐 BH 오늘 다른 종목들은 하락을 했지만 BH는 뭐 투신권에서 뭐 10만 주 이상 매수하면서 상승을
보이기도 했고, 뭐 선인텍 같은 경우도 역시나 우량한 실적이 기반되면서 오늘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분기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부품주 실적이 조금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역시나 내년 초, 그러니까 내년 4월 달에는 갤럭시 S5가 조금 출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내년 2월 달쯤에 MWC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5를 조금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한 이후에 다음 달이나 늦어도 4월 달쯤에는 갤럭시 S5를 출시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4분기가 실적이 안 좋고 내년 1분기에는 다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만큼 투심이 위축된 만큼 이제는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부품주에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실적과 모멘텀에 의한 투자를 조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뭐 여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좀 국내 시장은 조금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미국 증시 그리고 일본 증시가 전 글로벌 시장에 에서 가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양적 완화를 실시한 국가의 주가 지수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시장 그리고 국내 경제 자체가 특히나 금융 부분에서 선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나무노 멘토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특히나 뭐 증시나 금융 쪽에서 더욱더 선진화를 이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도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저평가됐고 외국인과 뭐 기관을 따라하는 그런 따라잡기 시기에 매매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결국 오늘 코스닥 상당히 많은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IT 부품 쪽으로, 전기전자 부품 쪽으로 소재로 들어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여러 가지 흉흉한 내용들이 좀 많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동 멘토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지금이 오히려 실적이 바탕되는 종목군들의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나무로 멘토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중순까지는 좀 위축될 것이 결국 동시만기가 끝나고 나서 곧 좋은 시장이 올 것이다 라는 의견, 희망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오늘 두 분 다 모두 다 매도 의견 주신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멘토? 예, 제가 오늘 뭐 포트폴리오 좀 변경 사항이 있는 건 두산 엔진입니다. 지금 두산 엔진 같은 경우는 뭐 2% 가량 손실 구간에 있지만 새로운 더 좋은 종목을 찾아냈기 때문에 종목 교체에 의해서 두산 엔진을 좀 손절매 처리를 하고 싶다 이렇게 가져왔는데 두산 엔진 뭐 오늘 손절매 처리 방송에서 하고 있지만 역시나 내년 상하반기까지 가져간다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엔진, 엔진사 두산 엔진을 비롯해서 뭐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올해에는 엔진을 한 240개 정도를 건조할 것이다 이런 식의 발표를 했는데 내년에는 뭐 300개 이상을 제조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두산 엔진 또한 신규 수주가 급격하게 뭐 3분기부터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 되면은 수주량이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면서 역시나 수주 모멘텀에 의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큰 시세를 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비록 손절매 처리를 하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결국 이제 중공업 업황 자체가 개선된다라는 것은, 즉 좋아진다라는 것은 두산 엔진한테도 주가의 상승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 기노업이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나무노멘토 역시 웅진케미칼을 전량 매도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웅진케미칼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갈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리석은 신규 종목 편입을 위해서 오늘 신규 종목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도 의견을 내는 부분이니까요. 계속해서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셔도 괜찮다. 다만 오늘 추천하는 종목이 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잘라서 내일 오늘 신규 종목으로 매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에서 매도 이제 빠져나가더라도 계속적으로 가져가자는 종목이 있고 반면에 손절매를 합시다 이렇게 나누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지난번 이제 한전 같은 경우 터치는 했지만 계속해서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나서 한 15% 이상 올라갔었거든요. 또 하나, 지난번에 이제 두산중공업 4만원에 손절매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4만원에 4만 3천원 매수해서 4만원에 손절매하자. 그때 손절매를 안 했으면 3만 4천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손전매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전매를 해야 되지만 가져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종목은요. 분명히 가져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웅진케미칼은요. 일단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계좌라고 생각했을 때 수익이 나고 있는 부분을 매도를 해서 또 수익이 나지 않는 또 신규적으로 많이 떨어진 종목에서 또 수평 이동을 하기 위한 상황이니까요. 기업의 펀더멘탈 기타 다른 내용 전혀 문제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유하실 분은 계속 보유하셔도 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저희가 장중의 내용을 가지고 이 저녁 방송에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같이 대응하시라고 만들어내는 포트폴리오 운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토링을 따라하시는 분들은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멘토분들이 준비한 시간입니다. 이 멘토분들의 전략, 시황관을 엿볼 수 있겠고요. 또한 그에 따른 탑픽 종목도 발굴해내는 시간이죠. 종목 발견 신봤다 출발합니다. 네, 과연 글쎄요. 지금 종목만 논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지수만 논하기에도 어려운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거래 대금이 너무 축소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텅 빈 곳간 같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슈는 우리 나무르 멘토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시황관 쪽인지 아니면 종목별의 핵심적인 업종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 우리 아주 명언이 있죠. 죽 서서 개 줬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올 들어 외국인의 수익률이 기관과 개인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의 유가증권시장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의 수익률 평균은 22.01%를 기록했는데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강했습니다. 외국인은 평균 34.53%의 수익을 냈는데요. 이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삼성전자를 1조 2,004억 원 순매도함으로써 가장 많이 팔아치웠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대풀이되는 외국인의 수익률 승리, 종목 발견 신봤다에서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한 해를 마무리 져야 되는 시점이니까요. 자, 이에 따른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 나무르 멘토 종목은요? 삼성물산입니다. 네, 삼성물산 건설주로 언급해 주셨고요. 자, 이에 따릅니다. 정동욱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은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앞에서 나무르 멘토가 외국인들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다 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요. 한 해를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참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보석 같은 이슈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야, 유가증권 시장의 22% 수익률이요? 코스닥은 34%요?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2013년도.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심층적으로 좀 더 나무르 멘토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전에는 우리 이제 독립투자하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신 분인데, 우리 있잖아요. 독립투자 지금에서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찾는 게 아니라, 외국인한테 돈 안 꼬우면 그게 독립투자예요. 지금 그런데 정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자본을 다 가져가잖아요. 우리 정말 고생 많이 해가지고 주식에서 이겨도 우리가 벌 수 있는 것은 종이 쪼가리 달러밖에 없어요. 달러죠. 이거 뭐 현물이 있습니까? 이거 종이 쪼가리 이거 하나 들고 가지고 우리는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마저도 못 벌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개인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외국인들 수익률이 높은 이유가 정매토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아직 선진화가 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기관보다 조금은 길게 보는 장기적 투자 관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기간은 외국인보다 조금은 짧다. 방망이를 짧게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습관 같습니다. 하루라도 매매를 안 하면은 되게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스캘핑, 그러니까 스캘퍼 기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항상 패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역시나 투자 패턴을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exactly. 정확했습니다. 네, 제가 맞아요. 생각한 부분 바로 이건데요. 개인들은 일단 산모예요. 산모. 세 가지가 없다. 첫 번째, 정보가 없어요. 두 번째, 지식도 없다. 세 번째, 돈도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식 투자 그만하셔야 돼요.
그러면 남들 잘하는 걸 좀 따라서 배워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해요. 아까 개인들이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사셔야 되는 분도 꽤 많으신데요. 그 무슨 병인지 아세요? 사고잡이 병이에요, 사고잡이 병. 하루라도 안 사면 못 참습니다. 주식은요, 이 사이버머니 게임이 아니란 말이죠. 투자입니다, 투자. 하루 만에 기업이 모든 펀드멘털이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외국인한테 질 수밖에 없는 게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앞으로의 이러한 성적표는요, 영원히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요, 이 사실은요, 저는 또 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하나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개인은 너무 불리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외국인이 지금 헤지펀드에서 롱숏 매매라고 있는데요. 롱숏 매매가 뭐냐면 좋아 보이는 종목은 사고 안 좋아 보이는 종목은 파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거래소가 좋아 보이니까 많이들 사고요. 코스닥이 안 좋아 보이니까 파는데, 자기들이 코스닥 사놓은 걸 파는 게 아니고요. 주식 빌려가지고 팔죠. 예, 대주거래입니다. 대주거래. 이게 보세요. 걔들이 소위 말해서 뭐예요? 공매도를 하는 건데, 우리 일반 개인들 공매도 할 수 있습니까? 증권사에서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얘들은 지금 연기금에서 빌려서 때리고, 기관에서 빌려서 때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만약에 우리가 대주를 해가지고 만약에 빌려서 공매도를 했다. 이자 얼마나 내는지 아십니까? 외국인들 삼성전자 1년에 1%도 안 내요. 걔들은. 그러니까 마음껏 때려가지고 삼성전자 단 한 번만 1%만 떨어져도 걔들은 벌 수 있는데, 우린 3개월마다 내야 됩니다. 그 이자율은요, 6에서 7% 다 넘어요. 모든 조건이 불리합니다. 이렇게 지금 제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개인들이 이길 수 있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좀 이렇게 좀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저는 이제 뭐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가 망하지 않는 방법 중에 저는 좀 강조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상하한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상하한가 없으면은 개인들이 작전세력에 쉽게 당하지도 않고. 그렇죠. 정확한 가격을 매기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막 단타나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이제 마감됐습니다. 이렇게 문 닫힙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더 사고 싶거든요. 상한가 현상이 나오는 이유가요, 문 닫았으니까 더 사고 싶어서 그래요. 예전에 코스닥 상한가 8%일 때는요, 상한가 20개, 30개 예사로 나왔거든요. 지금 15%죠. 몇 개 안 나오죠. 그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상한가도 없애버리면 개인들 좀 더 조심하게, 조심스러운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개인들 또 귀가 얇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추천만 하고 좋은, 누가 물어보면은 사라는 얘기를 해도 팔아라 얘기 아무도 안 하죠. 항상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결국 물리고 뭐 삼성 엔지니어 같은 15만 원에 사가지고 끝도 없이 밀려 내려오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끝도 없이 밀려 내려오고, 여기서 한 종목에 대해서 손실이 너무 커지면 이 소나기 한 대 맞고 나면 헤어날 수가 없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소나기는 피해가자. 주식 투자 벌지는 못하더라도 깨먹는 거는 좀 작게 깨먹어야지 우리가 기회가 생길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옆에서 나무님한테 얘기해 주신 부분에서요, 우리가 좀 정보력이 좀 부족한 건 개인투자들 같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겠죠. 뭐 저희가 그래서 멘토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멘토링이라는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더더욱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방송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저희도 개인투자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더욱더 신중하고, 지금 앞에서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의 22%의 평균 수익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무려 34%의 수익률. 자, 제가 올해 멘토링을 했을 때 이 수익률을 넘기지 못했다라면 저도 더더욱더 신중하게 열심히 내년을 신발끈을 조여매고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다. 그런 생각이 좀 들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더더욱더 신발끈 잘 조여내서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나무르멘토 얘기를 좀 들어보면 뭔가 그 정보와 지식, 돈과 관련된 부분에 가지고 있는 부분의 탑픽 종목으로 삼성물산을 선택해 주셨군요. 좀 왜 그런지 좀 궁금해요. 지금 건설 경기는 사실 국내외 쪽으로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지금 이 토픽에 나온 이야기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제 산 종목인데, 네네. 삼성물산은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데 최근에 우호적인 뉴스들은 꽤 많이 나와요. 이제 뭐 최대세 연구 인하라든지 기타 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4년 만에 최대치의 분양 물량이 나온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우호적인 내용도 많이 있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아까 토픽에 그대로 같은 관점으로 보면은요, 지금 12월 들어가지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2050포인트에서 가장 많이 팔았는데 이 음봉이 7개죠. 7개가 떨어지는 동안에 외국인들이 매집을 가장 많이 한 종목 중에 하나가 하이닉스고요. 또 지금 가장 이 떨어지는 연봉 속에서 가장 많이 매집을 해놓은 게 또 삼성물산입니다. 그러니까 토픽에서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기분이 별로 안 좋지만 일단 외국인들이 최근 이 떨어지는 장세에서 매집을 해놨다. 그런데 좋은 우호적 뉴스도 나온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어떤 가격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서 오늘 외국인 수급, 외국인이 좀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이 수익이 많이 났다는 점에서 이런 것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대차를 올해 한 해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그런데 현대차만큼보다 더 많이 산 게 뭐냐면은요. 현대차 우선주를 많이 샀어요. 근데 보시면 현대차는 별로 안 올라갔거든요. 현대차는 네네. 뭐 아시다시피 올라갔다가 이번에 제대로 그냥 좀 코피가 터졌던데 현대차 우선주를 보시면은요. 현대차 우선주를 보면 뭐 끝도 없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이런 빈틈을 잘 노리는 것 같아요. 누군가 수급 공백이 생겼을 때 알짜배기가 있을 때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계속 끌고 간 다음에 또 개인이 안 붙으니까 안 파는 거예요. 거의 뭐 요즘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인데 반도체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반도체 DXI가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땡겨버리니까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망설이지시죠. 여러분이 딱 사는 순간이 그날부터 빠진다 보시면 돼요. 지금은 철저히 약간의 뭐냐면 얘들이 노림수가 너무 많은 흐름입니다. 오른 종목 따라가면 조심 안 되고요. 오히려 원래 가졌던 생각 그대로 하루 만에 바뀌는 게 없습니다. 철저히 기다려서 살 수 있는 종목들을 잘 골라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나무루멘토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최근에 이제 수급의 특징으로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은 외국인의 연속 매수성.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겠고요. 그런데요. 나무루멘토로 얘기를 듣다 보면 DMXI 차트죠. DRAM Exchange 차트 상에서도 좀 위축되어 있는 부분, 분명히 DRAM 가격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정동 멘토의 탑픽 종목이거든요.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슈에 걸맞는 종목은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물론 제가 SK 하이닉스를 뭐 강력하게 매수를 하자 이러한 관점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이 이슈에 부합하는 종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뭐 개별 펀더멘털을 본다면 역시나 맨 처음으로 볼 건 실적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K 하이닉스 올해 뭐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3조 원대입니다. 그렇지만 SK 하이닉스의 작년도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잠깐 적자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기저 효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 뛰어난 뭐 주가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말들이 나왔던 게 최근이 아니라 사실상 5월, 6월께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던 말입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 뭐 내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어떤 증권사는 뭐 5조 원대를 기록할 것이다 이러한 레포트도 내놓기도 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5조 원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내년 3조 원 후반대는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에서 SK 하이닉스 역시나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두 번째는 DRAM 시장 규모의 확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트너 뭐 시장 뭐 리서치 센터에서 지금 발표한 기준이 지금 내년에 뭐 시장 규모가 드디어 원화 기준으로 해서 4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도 중요하지만 DRAM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DRAM의 가격이 조금씩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 왜 SK 하이닉스가 좋냐 이렇게 되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DRAM 가격은 원래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상승할 수 없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1년 전에 샀던 컴퓨터 가격이 아직까지 그 가격이다 그러면은 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자 제품 등은 시간이 갈수록 하락하기 때문에 그런 하락하는 반도체 가격 속에서 규모의 경제 그리고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이익을 뽑아내는 게 이러한 반도체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내년 1분기쯤에는 그리고 내년 평균 반도체 가격이 한 14% 정도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사실상 전달까지 이러한 전망들을 내놨었는데 이러한 전망들이 소폭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4%가 아니라 7% 정도
정도만 하락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7% 정도는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구조 조정이 끝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상 뭐 전년도 그리고 재작년도 해서 엘피다가 뭐 파산했고 뭐 도시바의 감산 사태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휘청했습니다. 치킨게임이 지금 거의 정리는 된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도시바 같은 도시바인가? 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마이크론에 인수되고 뭐 엘피다 같은 경우도 이제는 감산 조치를 모두 끝내고 다시 구조조정을 마쳤다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반도체 기업 이제 살아나는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올해와 내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면서 반도체 업황 내년까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SK하이닉스를 가져온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바로 이제 뉴욕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년 만에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수로 환산했을 때 515선을 넘어섰습니다. 5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마이크론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대표주인 마이크론이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뛰어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 차트 잠깐 제 화면을 보시면 마이크론의 주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 연초 대비 300%가량 급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마이크론의 주가가 주당 5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연초에 6달러 수준에 비해서 현재 23달러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최근에 뭐 마이크론의 주가 급등에 의해서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몇 달 전부터 뉴욕 증시에서 부각되는 업종 그리고 부각되는 기업을 국내 시장에서 이제 피어 기업이라고 해서 동종 업계를 찾아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몰리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그 일례로 최근까지 뭐 70만원 이상까지 상승했던 네이버를 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이러한 모멘텀에 의해서 네이버의 주가가 외국인의 강력한 수급하에서 지금 뭐 100%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분할 상장 이후에 네. 그만큼 아직까지 외국인 뉴욕 증시에서 상장된 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뛰어난 이런 피어 기업을 찾아서 국내 시장에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이런 시점 역시나 SK하이닉스가 이슈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SK하이닉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위치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동 멘토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세 분명히 있을 것 같겠고요. 또 공매도란 대차장고 추이에서 가장 몸살을 앓았던 종목이니까 추가 상승 쪽도 가능할 것으로 싶습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이슈를 얘기 좀 들어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수급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이 되게 중요한 우리가 좀 잊어버렸던 관점이 다시 한번 집중되는 것 같겠고요. 외국인들의 필요성 다시 한번 느꼈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요. 제가 최종 정리하기 전에 앞서서 꼭 여러분들이 이 외국인들의 수익률, 평균 수익률 모두 다 넘어서기를 기원해보도록 하면서 최종 정리합니다. 자, 종목 빨간 신바따입니다. 외국인들의 독식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물음에 두 분 모두 다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은 상당히 집중해 봐야 된다. 그들을 따라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정동욱 멘토에는요. 단기보다는 장기 투자일 때 수익이 확대되더라. 그것이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었다. 그에 따른 SK하이닉스를 업황이 내년까지에 개선된다 라는 관점으로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고요. 나무르면 또 제대로 된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의 투자 습관이 조금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된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비중 확대 쪽인 측면을 보니까 삼성물산이 수급으로 특징에 잡혔다 라는 얘기를 주시면서요.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분명히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이 외국인 이길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승천과 함께하고 우리 멘토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 시간이죠. 내일장 승천주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 장승 천주로 정동훈 멘토는 GST 중소형 쪽으로 가지고 나오셨고요. 나무는 멘토 현대차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앞에서 현대차 우선주의 흐름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요. 오늘 수급적인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던 시간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나무누멘토의 현대차 투자 포인트 왜 지금 진입해야 되는가라는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금 그 현대차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이런 말씀해 드렸죠. 우리가 지금 그 239,500원에 매도하고 나서 제가 이런 말씀해 드렸거든. 다음번 23만 원 오기 전까지 현대차 절대 사지 않는다. 25만 원 올라갈 때도 그 이야기했고 26만 원 올라갈 때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26만 9천 원 올라갔을 때도 자기가 아무리 가봐야 23만 원 다시 온다. 왜 올 수밖에 없느냐. 지금은 맛있는 과자에 개미들이 붙어있는데 그냥 과자 먹을 수 없죠. 개미 털고 가야 된다. 잠깐만요. 개미 털고 가실게요. 이거거든요. 한 번에 이런 손맡김이 이루어지고 나서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드디어 23만 원이 왔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23만 원도 아니고 간만에 왔거든요. 이제부터 매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현대차 어떤 기업인지 잘 아시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이기도 하고요. 또 이 현대로템을 종속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할부금융도 거느리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요. 현대차가 어디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느냐면 11월달 국내 자동차 판매대수 급감과 그리고 엔저 때문에 지금 사실은 난리거든요. 그러면 요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10월달에요. 10월달에 그러면 26만 9천 원을 갈 때 이때는 그러면 엔고였습니까? 엔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단 한 번의 엔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가 엔저가 언제 나왔냐면 지난주부터 엔저가 갑자기 이야기 나왔어요. 툭 떨어지고 나니까 엔저 이야기가 급격히 나오는데 굉장히 수상하죠, 이게. 이런 흐름들이. 고점에서는 한 번 안 나오고 나서 지금 와서 이렇게 나오니까 개인들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급격히 냉각되더라. 그래서 마구마구 팔고 있는데요. 이 떨어지는 5일 동안에요. 연기금하고 기관은요, 매수하더라. 이런 개인의 투매를 받아먹는 파닫고 매수가 나오더라. 이러면은요,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습니다. 이 정도라면, 너도 나도 지금 제가 우리 뭐 가족분들이나 그리고 다른 무방할 때 들어오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한번 지금 사실 제가 추천하면 사시겠어요? 사고 싶은 생각 듭니까? 하니까 아무도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든대요. 엔저로 전부 다 엔저 때문에 이거 되겠어요? 개인이 없는데 주가가 못 가진 않습니다. 예, 개인이 없으면 반드시 주가는 가게 돼 있는 수급 논리를 펼쳐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이제 펀더멘탈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면은요. 이 차트를 보시면 실적 지표인데요. 현대차가 과거의 영업이익에서 이제 2010년도부터 확실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액이 급격히 늘어났다가 2012년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이 전부 다 급감을 하죠. 근데 제일 끝단을 한번 보시면 지금 2분기에서 바닥을 치고 영업이익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순이익 또한 돌아가고 있는 자리에서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매출액인데 매출액이 어떻게 늘어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이제 큰 문제인데요. 내수차 시장요. 내수차 시장 분명히 내준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것은 브랜드 이미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차량 판매 대당 판매 금액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머징 마켓 쪽에서 굉장히 현대차의 브랜드 이미지가 상승함으로써 내년에 또 신차들이 많이 나올 건데 공격적으로 시장을 파고들 가능성이 많다. 물론 그래서 엔저는 분명히 위기이긴 합니다. 과거 이제 2007년, 2008년에 엔저가 700원대로 밀그릇에 내려오는 동안에 사실 현대차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세계 주가 전부 다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과거 그 시점하고의 차이점은 그 시점은 매출이 굉장히 작은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그만큼 생산성도 향상되어 있고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무리가 없다. 그리고 제일 기대하는 부분은요. 좀 길게 봐야 되겠지만 수소연료 전기차 어마어마한 폭풍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자동차 자체가 성장 산업이고 한번 100년 만에 돌아오는 제가 사이클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죠. 거기에 현대차의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현재 이제 자산 PBR이나 포로 봤을 때 가장 낮은 상태가요. 지금 어디냐면 종이 제조업종이고요. 두 번째가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거 확실하니까 접근하시는 거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산 구조 같은 경우도 장자구를 찾아라 해서 장기 자본이 제일 위에 있고요. 빨간색, 그 다음 두 번째 자기 자본, 세 번째 고정 자산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아놨습니다. 이제는
추진력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을 이제 밸류에이션을 뽑아보니까 자산가치 평균 주가가요 27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손실 제로 매수 가격이 21만 4천 원인데 손실 제로 매수 가격이 21만 4천 원이라면 현재 가격 22만 7천 원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주고 살 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21만 7천 원으로 현재 오늘 가격 22만 8,500원에서 1,500원만 DC하겠습니다. 1,500원만 DC해서 23만 7,500원에 매수를 한 다음에 1차 목표가는 25만원 선정하겠습니다. 25만원 선정할 것이고요. 손절매 가격은 21만원 선으로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 매수하셨다가 좀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나무르멘토의 현대차의 우리가 매매 발상 그래요. 개미 털고 가실게요. 동의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분명히 없어요. 우리가 승천과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만 수익 내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에 맞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GST. 어찌 보면 시청자분들은 좀 더 생소한 종목일 수 있거든요. 투자 포인트 상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GST라는 종목입니다. 다소 생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T 같은 경우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제 제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 정화장치인 스크러버와 그리고 챔버의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칠러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냥 쉽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삼성전자 시향공장 투자의 수혜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사실상 이 얘기가 몇 달 전부터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GST는 아직까지 그 반영을 받지 못하고 상승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테스 같은 경우는 연초 4천원대 대비해서 고가가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형성이 됐었습니다. 1차 상승분은 역시나 반도체 이제 업황이 돌아서면서 6월달까지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상승을 했다가 2차 상승 랠리를 펼쳤던 게 삼성 시향공장 수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테스나 뭐 유진테크 뭐 PSK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이 시향 수혜로 인해서 급등을 한 반면 아직까지 GST는 그 급등 동반해서 급등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GST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안정적인 실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GST 같은 경우는 용역 매출 그리고 유지보수 매출이 있습니다. 항상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용역 매출이나 유지보수 매출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GST 같은 경우는 그 성장률이 굉장히 괄목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올해 예상되는 이러한 유지보수 매출 같은 경우가 25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50% 정도 증가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누적 판매 대수가 증가하는 이 추세에 있다면 역시나 이러한 안정적인 실적을 시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매출이 매년 지나갈수록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는 역시나 실적 성장입니다. GST 내년에 예상되는 매출액이 1,1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2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이 110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GST 같은 경우는 뭐 BW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뭐 500억 원 부근이기 때문에 PER 5배 부근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 조금 과도한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GST는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 무방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매매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ST 최근의 흐름은 뭐 그다지 변동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뭐 SK 특히 SK 하이닉스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 있고 아직까지 중국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중국 시향 공장의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5,100원에서는 편입을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7,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가격은 나중에 주가 상승률을 보면서 다시 높이도록 하고 손절가는 4,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특히 외국인들과의 비슷한 투자 포인트는 매매하는 타이밍들은요. 트레이딩 관점은 우리 정동욱 멘토와 조금 색깔론이 좀 있으시고요. 나무는 멘토 역시 적정 주가를 이용해서 적정한 위치에서는 분명히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분이니까요. 여러분들 멘토링 잘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나무는 멘토 그리고 정동욱 멘토 고생하셨고요. 저 주쌤도 이 두 분과 함께
퇴근길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대설주의보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눈피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출근길 조금 일찍 나섰으면 막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